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상큼하면서도 고급지고 섹시하기까지한 그런 메뉴 궁금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마법소년 김셰프입니다. 먼저 문어는 그냥 대형마트에서 파는 자석문어, 물기 제거 빡 해주고 얇고 넓게 포 떠줄 건데, 소스가 잘 묻기도 하고 부드러우니까 일본에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썰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스파킹 겟 소스의 핵심 재료는 딱 두 가지, 레몬이랑 마늘. 레몬은 좀 제품 말고 이렇게 생으로, 마늘은 한번 깨서 향 올리고 다져주세요. 파슬리도 똑같이 다지고,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크게 3스푼, 레몬 반개 익 다졌던 마늘 파슬리 몽땅, 소금 넉넉하게 2꼬집. 여기서 꿀팁, 아 이거 진짜 국가 기밀인데 오렌지 주스 저 이거 3스푼만 넣어보세요. 은근히 간도 잡아주고 훨씬 상큼해지더라고요. 설탕 살짝, 매운 거 좋아하면 핫소스까지. 맞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넣으실 분들은 카프리선 이런 거 말고 좀 오렌지 함량 높은 걸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너무 달아가지고. 어쨌든 문어 깔고 후추, 만들었던 소스 듬뿍 얹어서, 여기다 귀찮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근 필러로 얇게 밀어서 모양 잡아주면 색감도 훨씬 살면서 아삭함까지. 이렇게 해서 문어 카르파초 완성. 맛있게 드세요. It's fucking good.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유튜브 실시간 요리 방송 놓치지 마세요.